가 현재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 언급 의료의 이 위기를 50년 동안 여러분들 한국의 의료 현장에 있었던 분, 예. 이분은 어떻게 보냐,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의료사태결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 FG맨이라는 분입니다. 도학 50년 의과대학 공부 합쳐가지고, 정부도 의료계도 언론도 모두 미쳤습니다. 의료 위기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는 전 국민이 가장 공평한 의료는 마지막 남은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치 빠르고 똑똑한 일본은 의과대학 정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차. 똥을 밟았구나 깨닫고 번개같이 일치단결하여 이미 의사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진실과 미래를 모르고 아직도 의과대학 정원을 찬성하는 국민도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8년이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특 정이 뭐고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든 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정원의 결과란 우리나라 의료도 이제 OECD 평균이 되는 겁니다. 즉, 의료 보험 재정 고갈의 결과는 의료 민영하고 그 밑밭이 의대 정원입니다. 즉, 전 국민의 90%에게 실력 있는 의사들의 진로는 다음 생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OECD 평균이라는 것은 돈 없는 국민의 의료 접근은 망가지고 돈 있는 극소수는 민영화된 병원을 이용하는 돈 놓고 돈 먹기 의료를 뜻합니다. 저는 의과대학부터 지금까지 반백년 정확히 50년을 의료계에 몸담았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소위 낙숙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판단으로 보면 정부도 의료계도 언론도 다 미쳤습니다. 모두 지금 응급의료 붕괴 여부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진실을 숨기고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가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병원, 배후 진료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의료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2차적으로 응급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병원이 튼튼하면 배후 진료과가 튼튼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는 응급실에는 인턴만 있어도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 의료 위기의 진실은 이미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응급 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의과대학의 붕괴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 의료 체계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죠. 끝자락이 응급 의료 위기라는 겁니다. 배후 진로과 특히 필수과의 몰락이 이루지고 마지막 여러분들 활용 정점과 같은 것이 바로 언급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사안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표면에 드러난 언급 의료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은 의과대학 분기가 뒤를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 의료 분기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약간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분이 보시는 또 견해가 있으실 테니까 예. 예. 다 진실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진실은 뭔가 하니까 다 무너진 다음에 끝에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한 거지 예. 지금 당신들이 눈에 보이는 응급실 위기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옛날에는 인터넷만 응급실이 있어도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배후 진료가 빵빵했기 때문에. 대단히 여름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제 방송이 나가고,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 같습니다. 제이 님이. 이 예, 리진석 님이.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리면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미 의사가 그다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진로비 영수증에 쓰이는 금액을 보고도 의사가 떼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o e c d 평균은 고사하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보다 더 저렴한 우리나라 의료수가란 것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다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의료 수가는 계속 낮았으면 좋겠고 의사는 점점 가난해졌으면 좋겠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으니 알면서도 의사는 돈을 잘 벌지 않다고 그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의사 신용 불량자 문제를 현직 의사분은 잘 보시, 잘 봤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의사 신불자 실상 가운데 한 의과대학 1 9 6 1년생 교수가 40대 중반의 젊은 의사가 천만 원, 월 천만 원, 칠수령에 한 780만을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께서,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바느질용 금속 바늘과 무릎까지 올라온 양말은 귀족이나 부유층만 누릴수 있는 사치품이었는데, 1970년대 한국에는 TV나 냉장고 샛닦고야 사치품이었고, 과거의 빈곤하고 불행했던 시절과 비교하여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꼰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다시 되면 퇴근해야 되죠. 우리 때는 다시 이후에 병원을 집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왜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 우리도 전공이 때 뭡니까? 거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왜 요즘에 젊은 애들은 전공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응? 뭐, 일을 하려고 하냐. 에?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싸가지가 없는 1960년대생인 거죠. 내하고 나이가 이러면한달 정도 차이지만 진짜 내가 이러면 그걸 소개하면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인 겁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되는 거예 노예제도가 있는데 그 노예제도가 계속 우리도 노예제도에 속했으니까 너희들도 노예제도 해라. 말이 됩니까? 불합리한 제도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야, 1960년생들이 진짜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일찍 이야기한 것처럼 이 60년생들이 완전히 나라를 그냥 말아먹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공이들이 예? 나가가지고 고생하는데 신문에 대고 뭡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싸가지가 없고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예?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입니까? 아무리 당사자가 아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젊은 전공이들이 여러분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럼들 살다가 그게 다 이럼들 자이반 타이반으로 나왔는데 그걸 두고 뭐죠 젊은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고 우리는 병원을 집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5시 되면 이럼 다 퇴근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네. 여기 보건복지부 신평은 보험관리공단, 예하 부속기관 공무원, 기타 준공무원의 숫자를 50% 정도 줄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대하겠죠. 그렇게 신평원이 1300원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연수원 같은 데를 왜 잤습니까? 그냥 임대 사용하면 되지. 공무원 조직 뻔하지 않습니까? 나라 돈는 그냥 공돈이니까.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이 자원 낭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원 낭비 때문에. 사람의 한평생을 통해서 젊은 날 시간을 낭비한 죄, 젊음을 낭비한 죄를 반드시 다음에 치루지 않습니까? 자원을 낭비한 죄를 치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공기관들이 비대해져 가지고 그냥 자원들을 다 빨아먹는 멋처럼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제 그동안 군의관 공보관이 군의관이 38개월, 공보위가 37개월인데 군의관 공보위가 되는 트랙이 세트로에 있네요. 하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인턴 경력이 없는 의사가 있고 인턴까지 마치고 입대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턴 전문의를 마치고 입대한 전문의가 되고, 공보이는 경우는 그냥 졸업하고 곧바로 입대한 자가 대부분이고, 군의관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다 수료하고, 전문의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네요. 이 진실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군중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둔함입니다. 우둔함도 있고, 자기 지갑에 돈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다수를 주종하는 거죠. 인민재판도 그 속성을 최대한 끌어낸 방식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 합리성은 어디에도 없고, 숨어있는 동물로서의 본능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것을 중우정치라고 경계하고 멀리 했습니다. 작금의 박근혜 탄핵과 의사직에 대한 편폐, 선동이 동물적 본성과 우매함을 그대로 나타낸 대표적인 인민재판입니다. 결과는 참담한 폐업뿐입니다. 선동한 자들이나 선동당한 자들 모두 가해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어두운 앞날은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 집권이 구조화되게 되면 훨씬 더더 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종류의 중후정치, 포퓰리즘이 성행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경로를 걸어가게 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지만 일본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안정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정치적 실험을 많이 거칠 겁니다. 그게 이제 의료사태나 이런 것은 그냥 사례에 불과한 거죠. 강우병 사례, 무슨 그 다음에 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다 비슷한 사례인데 대단히 위험한 사례입니다. 그것이 이제 질투하고 시기심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전공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이렇게 나오네요. 뭐 핵심은 뭔가 하니까 야간에 12시간 당직 쓰고 다음에 주간에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합치게 되면 36시간 근무하는 거죠. 주 7일 가운데 퇴근하는 날은 3일이고 예, 퇴근 못하는 경우도 많죠. 밤을 새며 응급실을 지키고 당직을 쓰면 30여 시간을 연속 근무하고 24시간 더하기 12시간 이렇게 활동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 더 하고 이런 걸 마치겠습니다. 음. 어?